안녕하세요. 자, 우리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자, 우리 국가직이죠. 자, 우리 2020년 올해 2020년 언제 7월 11일입니까? 자, 7월 11일 날 자, 우리 시행을 한 자, 우리 국가직. 자, 그죠? 자, 기계 일반부터 제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해설 강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해설하기 전에요. 자, 우리 국가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했던 게, 자,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 서울시 거를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직. 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뭐 국회직 여러 가지 등등등등 있는데, 자, 서울시하고 지방직하고 국가직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자, 우리 국가직이, 자, 국가직이 조금 더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요번에 나온 건 이제 우리 서울시나 지방직은 뭐 좀 그랬, 그냥 이렇게 평범하다 그랬는데, 자, 우리 국가직도요, 맨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맨 문제를 빼고는, 자, 어떻게 우리 뭐 중, 자, 요렇게 중간 정도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 정도면서도 또 보면서 쉬운 것들은 아주 그냥 쉽게 나왔고요. 좀 어려운 것들은 조금 어렵고. 자, 이런 게 또 우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또 좀 얘기하면 저 중보다 조금 요렇게도. 뭐 그냥 중보다 조금 위다 아니면 중간 정도다. 그래서 우리 몇 문제 빼놓고는요, 우리 공부이나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은요, 뭐 이렇게 문제 푸는데 큰 문제를 푸는데 저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계 일반이라는 거는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좀 넓게 기본서보다는 넓게 했지만 요번에 국가직은 뭐 그렇게 넓게 뭐 이렇게 조금 더 나온 것도 있지만 뭐 그냥 그렇게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진행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PPT로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보면은요. 자, 근데 우리 1번이 너무 그죠? 쉬웠죠? 자, 황동의 주성분. 아, 황동. 제가 우리 하면서 일단 우리 구리에서 플러스 구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황아. 황아라고 저는 외운다 그랬어요? 아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이죠. 자, 우리 청동도 있죠. 청동은 뭐라 그랬어요? 청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자, 우리 처음에 이렇게 또 문제가 쉬우면은 저 이런 거는 뭐 진짜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번 한번 보자고요. 자, 2번도 자, 우리 보면은요. 두 개 이상의 기계 부품을 결합할 수 있는 자, 우리 체결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체결형, 다른 말로는 결합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결합용에 대한 거를 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우리 3번이잖아요. 다른 거, 볼트, 너트, 리벳, 키, 지금 여기 이외에 뭐 코터, 용접 이런 것들은 결합하고 체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스프링은 뭡니까? 그럼 얘는 우리 완충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충용 기계요소.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것도 자, 2번도 그냥 뭐 편안하게 푸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자, 그럼 우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요. 3번도, 자, 이것도, 그죠? 우리 기존에 있던 거고요. 기본서에, 자, 있으면서 그냥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자, 드로잉 된 컵. 우리 그죠? 이 드로잉. 자, 또 드로잉 또는 뭐라 그럽니까? 딥 드로잉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서 제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밥그릇. 밥그릇 만드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드로잉된 컵을 갖다가 벽 두께를 줄이고 저희가 좀 더 얇게 만들면서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속 성형 공정. 자, 그죠? 뭡니까? 우리 아이러닝. 자, 그죠? 이거 우리 많이 했은 겁니다. 그대 자에게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번에 브랭킹. 그죠? 그죠? 뚫은 부분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엠보싱 볼록 튀어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랜싱도, 자, 우리 이거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 랜싱은 판재의 일부를 자르고, 예, 자, 랜싱. 판재 일부는 어떻게 된다? 카스라 자르는 겁니다. 자, 자르고, 자, 그 다음에 남겨두는 거. 그 다음에 나서 남겨두는 공정.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랜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3번도 자, 우리 또 뭐 편안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4번 한번 보자고요. 자, 4번도 자, 그리고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내연 기간에 자, 용어에 대한 거 자, 나와 있죠? 자, 답은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행정.
자, 우리 그러니까 내연 기관 내면은 자, 우리 사기통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죠. 자, 그래서 얘가 뭡니까? 실린더입니다. 실린더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안에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피스톤이죠. 피스톤이 들어 있고 피스톤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죠? 자, 얘를 갖다 뭐라 그럽니까? 커넥팅 로드. 자, 그 다음에 얘가 크랭크. 크랭크라 그러고요. 자, 요게 뭡니까? 얘는 크랭크. 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흡기 밸브. 얘는 배기 밸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얘가, 자, 얘 크랭크 축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자, 우리 뭡니까?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해서, 자, 맨 위에 쪽은 우리 뭐라 그러냐면 상사점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까지 오는 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하사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사점하고 하사점에, 자, 이 거리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행정에서 상사점과 크랭크 축이 아니라 뭡니까? 상사점과, 자, 우리 뭡니까? 하사점이죠. 하사점. 자, 크랭크 축, 여기서, 크랭크 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의 상사점, 3번의 행정 최적.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간극. 쭉 올라갔을 때 그 남아 있는 간극. 자, 이런 거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도 자, 우리가 뭐 편안하게 자, 우리 지금 4번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5번을 보자고요. 5번은 자, 우리 뭡니까? 금속 시편에 이렇게 돼 있죠? 시편의 최적은 소속 영역에서 일정하다. 자, 요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실제 최초 시편의 길이. 자, 여기서 빠졌네. 길이를 L0, 단면적 A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직경을 A 단면적이고 직경은 자, 그러니까 D0. 자, 요런 게 돼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이제 변형이 됐을 때의 길이를 L, 그다음에 단면적을 A. 직경을 D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일대 진변형률이니까 우리 입시론에 진의 진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뭡니까? 진변형률에서 우리 저 T 자 이렇게 입시론 T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진변형률의 값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자 이거는 어려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얘가 예, 문제. 물론 또 이것도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진변형률, 자, 얘에 대한 거. 자, 지금 얘기했지만, 진변형률, 우리가 입시론 T 그랬는데, 자, 이거 우리 기본서에서 그냥 외우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우리 ln,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입시론, 이렇게 되는 거죠. 입시론의 얘가, 자, 우리 뭐냐면, 공칭변형률이죠, 얘는. 진변형률에서 공칭변형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해서, 자, ln. 자, 이렇게 돼서. 자,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자, 시그마 t. 자, 그래서 얘는 뭡니까? 자, 여기서 시그마 t는 진응력. 자, 얘는 공칭응력.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보면, 자, 우리 이거를 할 때 항상 진응력, 진 변형률, 자, 이런 거 얘기할 때면 그 최적이 일정하다라는 게 일정한 겁니다. 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최적이 불변이다. 자, 근데 요게 또 설계에서도요, 기계 설계에서도 요번에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최적이 일정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자, 요런 공식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 전하고 변경 전에 LOAO. 자,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얘 길이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최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L. 자, 그 다음에 A.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요걸 정리를 하면 L0에 L. 자, 요거는 뭡니까? A에 A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LN을 붙이면은 LN. 자, 그래서 L0 L. 자, 이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LN에 A분의 A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그래서 지금 1번 해보면 0, LN의 0분의 이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옳은 겁니다. 근데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A가 뭡니까? 4분의 파이 디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자 우리 또 변형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L, N에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A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 자 그래서 얘, 이거 또 얘는 4분의 파이 D 제로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자 우리 4, 4, 파이, 파이 없어지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LN에 자 그래서 D 자승에 D 제로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LN이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E LN에 어떻게 된다? D 또는 D 제, D분의 D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번 우리 지문에서 보면 E LN에 D분의 D 제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은 자 반대로 요구하고 요구하고 지금 반대로 했죠.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자, 우리, 요런 과정 같은 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지만은, 자, 이런 것들도, 자, 제가 이제 깊게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요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5번은, 자, 5번이 이제, 자, 문제를 풀어봤고요. 5번은 그러니까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자, 뭡니까? 우리 금속의 열처리에 대한 거. 아, 이건 뭐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자, 우리 4번부터 보자고요. 맨 처음에 우리 열 가열을 해갖고 급냉하는 게 우리 뭡니까? 저, 그죠? 우리 당금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퀸칭이라고 그랬잖아요. 당금질. 퀸칭. 퀸칭. 자, 당금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뜨임. 자,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뜨임을, 당금질 위에 뜨임, 템퍼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불림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풀림도 할 수 있고, 불림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당금질 했을 때, 자, 우리 오스테나이트 구역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오스테나이트 구역까지 가열을 한 다음에, 급냉을 해갖고, 그죠? 급냉을 해서 뭡니까? 페라이트가 아니라 뭡니까? 레데빌라이트. 아, 레데빌라이트라 보니까, 자,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맛, 어디 써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당금질에서, 자, 우리 마텐자이트, 레데빌라이트가 왜 나옵니까? 마텐자이트. 별안간 레데브난 라이트가 나오니까 제가 그냥 막 당황을 합니다. 아무튼 뭐 별로 당황도 아니지만. 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자, 요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 당금질이죠. 그래서 자, 6번에 옳지 않은 거에서 자, 우리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문제만 어렵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평범한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도 자, 우리 말 문제로서 우리 좀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미끄럼 배열인가, 그룹 배열인가, 야, 얘 비교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우리 먼저, 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자, 그룹 배열링 하고요. 자, 우리 뭡니까? 미끄럼 배열링. 자, 얘에 대한 거, 그죠? 우리 그 특징, 반대 개념에서 우리 소, 저, 충, 마. 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소음이나 진동이 자 얘는 큽니다. 구름은 자 기역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자 얘는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저속이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고속에 사용한다. 자 그다음에 충격에 약합니다. 자 근데 얘는 충격에 강하다. 자 그다음에 마찰이 얘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럽다. 얘는 마찰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7번에 보면 자 요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자 옳은 거에서 자 2번입니다. 구름 베어링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기 쉽다. 그죠? 자 요게 자 요 얘기잖아요. 미끄러움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 쭉 읽어 보면 구름 베어링이 없다. 자 얘가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미끄럼 베어링은 자 여기 3번에 보면 윤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죠? 이렇게 돼 추가고 그죠? 우리 자 그죠? 베어링하고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오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야, 구름 베어링은 어떻게 됩니까? 내축, 그죠? 내륜, 외륜 그 사이에 자, 그죠? 우리 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자, 우리 뭡니까? 볼이나 롤러, 리테이너. 그다음에 리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요거가 다 반대로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4번도 보면 구름 베어링이 충격 가정망들에 사용하는 게 아니죠. 충격에 뭐라 그랬습니까? 약하다 그랬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것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 7번도 자, 우리 뭐 편안하게 풀어 봤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도 그죠? 이것도, 자, 올해. 저, 제가 서울시인지 지방직인지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요 문제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뭐가요? 요, 불로성형. 불로성형. 자, 요 불로. 불어주는 거 아닙니까? 불어주는 거. 우리 뭡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것들이죠? 유사한 용기. 같은 두께가 얇은 중공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불호성형이죠. 자, 그래서 자, 요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요 뭐 반응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출, 인젝션 하는 거 그냥. 자, 우리 인젝션해서 사출하는 거고요. 캘린더링. 자, 요거는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캘린더링에 대한 거는 제가 자, 우리 좀 써왔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여러 개의 가열 놀라. 가열, 롤이라 그럽니다. 자, 가열, 롤을 배열한다. 자, 그래서 배열한 압연기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정도만 여기서는 보고요. 우리 지금 해설 강의에서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론했을 때는 이제 새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요것도 자,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전이 성형. 저 이렇게 얘기하죠. 전이 성형에서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데 제가 좀 적어왔죠. 어떤 거예요? 압출 성형보다 발전시킨 성형법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압출 성형. 얘를 갖다가 더 발전시킨 게 자, 전이 성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화되지 않은 열경화성 소재를 가열된 이성 가열실에 놓고 재료가 적당히 가열되면은 밀폐된 가열 금형에 사출해서 성형하는 공정.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 정도만 보고 자, 우리 이제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도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1번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입니다. 금속 재료의 인장시험. 인장시험. 우리 금속에서 우리 인장시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시편을.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요런 시편을 사용하는 거죠. 자, 요렇게 된 거를 해서 자,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게 인장 아닙니까? 잡아당기는데 자, 요쪽 부분이 여기가 좀 얇으니까 여기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의 표정거리 자, 요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늘어나니까 얘가 쭉 요렇게 쏙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들어가는 걸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네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근데 9번 문제에서 얻어지는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문이 조금 까다롭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 문제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난이도는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이 답인데요. 자, 연신율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는 지금 네킹이 자, 이렇게 가늘어지는 걸 네킹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의 공칭 변형률과 같다. 이런 게 아니고 자, 우리 뭡니까? 응력 변형률 선도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력 변형 중에서 자, 우리 뭐냐? 지금에서 자, 우리 공칭 응력 변형률 선도는 이렇게 됩니다. 진 응력 변형률 선도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공칭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 뭡니까? 여기서 연신율 늘어나는 거는 자, 여기가 비례 한도 탄성 한도잖아요. 여기까지는 탄성이고요. 여기를 지나면 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해서 항복점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극한 강도 또는 인장 강도까지 쭉 내려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네킹이 일어나는 시점에 이건 자, 이런 말들이 그죠? 말들이 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에서 자, 탄성 개수 설명한 거고요. 2번 지문도 조금 어렵습니다. 로그 척도 이런 거니까 좀 이런 표현이 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우리 이거 많이 했습니다. 자, 요 얘기죠. 자, 우리 뭡니까? 자, 우리 탄성, 저 뭐야, 항복점을 알 수 없을 때. 항복점을 알 수 없는 거는 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상위, 하위 항복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0.2%. 여기서 여기 있을 때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탄성 한도로 본다라는 거야. 탄성 한도로 보고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쫙 이긴 겁니다. 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의 평행대각 그죠?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만나는 요걸 갖다가 뭘로 본다고요? 항복점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요 말을 갖다가 자, 표현을 한 거죠. 4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9번도 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은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축의 가운데 지점에 한 개의 회전체가 결합되어서, 결합되어 있자. 그래서 축이 회전할 때 축의 진동에 따른 위험속도. 자, 이렇게 해서 위험속도. 우리 NC라 그러잖아요. 위험속도. 그죠? 이렇게 표시했죠? NC. 자, 위험속도가 뭐예요? 그러면 축의 고유 진동수하고 축의 그 회전속도. 이게 일치하는 거. 이때를 갖다가 우리가 위험속도라 그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얘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축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뭐랍니까? 회전체가 가운데. 자, 얘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에 의해서 처지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게 처지, 이런 위험속도가 되는 건 어떤 거라? 단 제일 이게, 그죠? 축의 지름, 축의. 그죠? 얘가 지름이, 자, 얘가 두껍고 낮냐 이거에 의해서 가장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하지만 이거라는 거야. 축의 지름. 그래서 우리가 축의 지름을 갖다가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다른 거 1번의 길이, 2번의 회전체의 질량, 자 그다음에 탄성 개수가 작은, 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뭐라고요?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죠?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도 뭐 그냥 무난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 자, 그래서 모듈이 2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듈이 2고요. 압력각이 20도이고요. 이수가, 자, 그래서 자, 40, 80, 그러니까 Z1, 자, 그 다음에 Z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모듈이 2고요. 자, 이게 평기에 맞물려 있을 때 축간거리, 축간거리, 우리 다른 말로 중심거리라고도 하잖아요. 자, 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축간거리 하면은, 자, 우리 축간거리 C는 또는 중심거리, 이거는 뭡니까? D에, 2분의 D1 플러스 D2잖아요. 자, 근데 D를 주어지지 않고 Z로 주어졌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걸 갖다 우리 공식 다 외우고 있는 거죠? DMZ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Z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자, M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Z1 플러스 Z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면 되죠. 2분의 모듈이 2고요. 그 다음에 Z1이 40이고요. 자, 얘가 80이죠. 자, 얘 없어지니까 없냐? 120이네요. 축간거리, 중심거리는 얼마? 12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이거 뭐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도 제가 봤을 때 뭐 편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V벨트. 자, 우리 벨트가 보면 일반적으로 평벨트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V벨트가 나왔습니다. V벨트에 대한 것은 옳은 거. 자, V벨트. 자, 기억. 자, 그죠? 평벨트에 비해서 홈이, V벨트 홈이 차에서 들어가니까, 자, 어떻게 된다? 운전이 조용하고, 그죠? 이런데 조용하고 고속 운전에 사용하는 거죠. 자, 예, 맞습니다. 자, 미끄럼이 적죠? 그죠? 홈이 파인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큰 회전 속도비를 얻을 수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저척 면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동력을 전달하는데 자유 사용하는 거래요. 엇걸기, 다른 말로 십자걸기잖아요. 십자걸기를 통해서 전달 동력을 증가할 수 있다. 자, 우리 V벨트는 뭡니까? 자, 우리 엇걸기, 십자걸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 자, 많이 우리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엇걸기는, 자,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평벨트는 되지만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니까, 자, 요거 세 개, 그죠? 요거 세 가지의 기역, 리언, 디귿, 얘가 답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2번도, 자, 우리가 편안하게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자고요. 자, 13번입니다. 자, 버니어 캘리퍼스. 자, 버니어 캘리퍼스. 자, 이것도, 자, 우리 측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지름도 재고, 뭐야, 뭐, 길이 재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근데 뭡니까? 요 답은 2번이죠. 우리 나사. 나사는 이걸로 잴 수 없죠. 나사 재는 게 여러 개 있지만, 우리 이거에서 대표주자가 좀 지연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삼침법.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고, 다른 거에 지름이나 두께, 길이 이런 것들을 재는 게 버니어 캘리퍼스죠.
자, 그러니까 우리 13번도 자, 우리 또 뭐 편안하게 또 우리 풀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지금 오면서 이렇게 조금 그런 신경 써야 되는 거 있고 나머지 지금 13번까지 뭐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입니다. 자, 14번에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 자, 우리 공구 수명식 그저 이거 우리 외우라 그랬는데 아예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n이 0.5고 c가 400인 경우 자, 그러니까 얘 일정한 거죠. 절삭 속도를 50% 감소시킬 때 공구 수명의 증가율을 구하라 그랬다. 자, 얘가 자, 그 전에도 그 기출 문제 그저 한 몇 년 전에도 자,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때 그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얘도 자, 얘도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푼다 그래도 알다 그래도 좀 시간이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자, 요 문제도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웠는데 자, 우리 자,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에서 자, 이거잖아요. 자, 근데 자, n이 얼마래? 0.5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콘스턴트 400. 자, 이런 거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속도하고 t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그죠? 그러니까 t의 2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v분의 1. 자, 요런 건 관계라는 거죠. 그죠? 이해고. 자, 그러니까 요거에서 2를 곱하면 없어지죠?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v자승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보면은요, 절삭속도. 자, 얘가 절삭속도잖아요. 절삭속도를 갖다가 50%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자, 그냥 수치를 놓으면요, t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이잖아요. 반이니까 얘의 자승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얘는 4배가 되는 거죠. 2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에서 자, 우리 보면은 증가율을 구한다. 증가율 그러면 우리 뭡니까? 늘어나는 거. 변형률. 자, 이거잖아요. 변형률 입실론은 자, 어떻게 됩니까? L 원래의 제로에서 늘어난 거에서 자, 얘 빼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백분율 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래의 길이가 자, 이 그냥 1이라고 보자. 근데 늘어난 게 자, 4배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고요. 마이너스 1. 자, 그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니까 3. 3이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00이니까 300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4번 이렇게 해서 자, 공구 수명의 자, 증가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문제도 어떻든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또 우리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15번도 또 저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보면은요. 유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작동류. 자, 우리 윤활유 작동류. 자, 이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죠. 작동류의 점도. 점도가 너무 높다. 점도, 또 우리 다른 말로 비슷하게도 많이 쓰죠. 점성이라는 말도 쓴다. 자, 점도, 점성 이런 거는 뭡니까? 끈적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뭐냐? 자, 점도가 높다 또는 크다 그러면 끈적끈적하다. 끈적끈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거 발생했을 때 너무 끈적끈적하니까 손실, 속력 손실 되잖아요. 자, 우리 점도, 점성 이런 것들은 적당한 게 좋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름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작동류 역할이니까 압력도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응답성 이런 것들 저하되죠. 자,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있지만 자, 2번에 보면은요. 오일 누설. 자, 누설이 된다라는 건 자, 어떤 그럼 우리 통에 들어 있으면 얘가 어디에 그저 구멍 뭐 금이 갔다든지 어떤 이랬을 때 이게 누설이 되는 거지. 점도하고 뭡니까? 오일 누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생뚱맞은 지문을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5번도 자, 우리 뭐 편안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자, 16번도 자, 요 문제도 뭐 그죠? 자, 우리 평범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전 와이어 커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뭡니까? 우리 방전 가공이잖아요. 방전 가공. 자, 얘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래? EDM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극을 사용하는데 우리 와이어를 사용하는 게 얘가 뭡니까? 와이어 방전 가공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W가 하나 들죠? W, E, B, M. 자, 우리,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방정가공에, 자, 우리 정극, 얘는 정극을 사용하는 건데, 정극 대신에 뭡니까? 정극의 역할을 하는 뭡니까? 와이어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얘만, 정극만, 자, 와이어로 바꾼 거지.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방정가공이라는 거는, 자, 이런 통에, 자, 여기다가 공작물을 놓는 거죠. 공작물이 우리 플러스로 놓고, 자, 일반적으로, 자, 얘가 정극. 정극이 우리 마이너스잖아요. 자, 마이너스인데, 자, 우리 정극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 흑연이나 구리, 또 뭐야, 텅스턴,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우리 뭡니까? 절연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에. 자, 그래서 절연액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공액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자, 우리 2번에 보면은요, 2번 지문에 보면은 방전 가공과 달리 방전 와이어 커팅은 절연액이 필요하지 않다. 말 그저 다 필요한 거죠. 여기 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도 보면 와이어 재료로는, 자, 우리 구리 개통에 황동을 쓴 거죠. 황동이 구리에다가 황아라 그랬어요. 그죠? 아연이 들어간 건데, 이것이고, 또 황동 또는 혹은 텅스턴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3번 있고요. 4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16번도, 자, 우리 방전 와이어 커팅에 대한 얘기. 자, 우리 편안하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번입니다. 자, 17번에, 자, 우리 보면은요. 연삭숙돌, 연삭숙돌에 대한 설명으로, 자, 뭡니까?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가 했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우리 1번이죠. 연삭숙돌의 연마자에 입자가 크면, 입자가 크다라는 건 뭐예요? 입도가 크다. 입도. 입도가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입도 크기 나타날 때 메시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자가 크면 어떻게 되나? 표면 거칠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지죠. 그죠? 거친 걸로 하니까. 나빠지는 거죠. 아, 얘가 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바로 표면 거칠기가 나빠진다.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거친 연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요, 쭉 읽으면서, 자, 우리 드레싱 확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카로운 입자가 생기도록 하는 게 드레싱이고요. 투르밍.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이런, 그, 복잡한데, 그런 데를 갖다가 연삭할 때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쭉 이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삭수의 형상과 4번 일반적인 결합자에 대한 얘기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답은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 어렵지 않게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 문제도, 자, 쉽게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자, 18번입니다. 아, 18번도 이거, 저, 우리, 그죠? 너무 많이 주저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면서요. 자, 그죠? 이 인베스트먼트 주저법. 자,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인베스트먼트 주저법. 자, 이거 하면은 뭡니까? 제가 석고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석고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형을 만드는데, 자, 그냥, 우리 그냥 뭐라 그랬어요? 양초라 그랬죠? 뭐, 밀락. 자,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드는 거죠.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죠, 우리 열경화성 수질에서 꽉 누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불을 쬐는 거죠. 가열을 하면은 양초니까 쭉 녹아 떨어지죠. 그래서 얘 쫙 빠지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뭐 석고를 넣어도 되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수질을 넣어서도 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베스트먼트 주저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왁스로 만들어진 거죠. 왁스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주형을 만들어서 내열재로 그다음에 그저 코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것도 요거 로스트 왁스 공정이라고도 우리 얘기했죠. 자, 그래서 또 정밀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용융 금속이 주입돼서 왁스와 접촉하는 순간 막스 모양 패턴이 녹아진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이것도 한 그 전에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얘는 뭡니까? 풀 몰드법이죠. 풀. 자, 그래서 FULL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풀 몰드법에 대한 설명이죠. 쇳물이, 쇳물을 갖다가 넣으면은 전부 그저 안에 있는 것들이 저 날아가는 거죠. 기화되는 거. 자, 그래서 자, 2번이 풀 몰드법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것들은 다 맞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19번. 냉동기의 주요 장치들의 역할,
말씀을 순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이것도 제가 이론할 때 해줬습니다. 자, 이게 뭐 냉동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먼저 문제 풀기 전에 냉동기에는 자 우리 압축식 냉동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흡수식 냉동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얘의 압축식 냉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할 때 자 우리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 사이클 제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압 응, 뭐라 그랬습니까? 팽, 증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런 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압축기. 자, 그 다음에 응축기. 자, 그 다음에 팽창밸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증발기. 자, 그래서 요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흡수식은 흡발응증이잖아요. 흡발. 증기입니다. 여기도 증기는 똑같은데. 그래서 흡수기,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물어본 건 얘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순서로 돼서 보면은 자 우리 어떻게 되는 거 2번인데 니은에 보면은 자 여기 압축이랑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 1번이고 압 응축기. 자, 그래서 방출해서 자 응축시킨다는. 자, 그래서 얘가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리을 팽창이잖아요. 팽창 밸브.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자, 1번이랍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 보면은, 자, 뭡니까? 증발. 자, 그래서 아붕 팽증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2번인데요. 자, 요 지문들이 요 앞에 요 고온, 고압. 자, 저온조압. 저온조압. 고온, 고압이 요 말이 우리 여기 설명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약간 거시기한데,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우리 아붕팽증에 대한 얘기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자, 우리 냉동기를 또 많이는 안 해서 해주긴 해줬지만, 자, 요것도, 틀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요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자, 요것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9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20번입니다. 자, 쾌속조형. 자, 우리 RP라 그랬죠? 그래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쭉 뭐 많은 지문은 길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뭡니까? 자, 막 이거 다 그죠? 우리 그전에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한번 나오면서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했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EBM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전자빔입니다. EBM이니까 전자빔 멜트, 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융이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답인데, 용융. 자, 읽어보면은 슬라이싱, 잘랐단 말이죠. 잘라갖고 뭐 캐드 모형으로 해서 시트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려서 물리적으로 만든 거. 그럼 전자빔하고 얘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설명한 게 박판. 자, 얘는 뭐냐? 박판 적층법. 얇은 걸로 해서 촥. 이렇게 쌓아 올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LOM이라고 합니다. 자, 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4번이 틀렸고요. 자, 우리 1번부터 보면은요. STL 그래서 뭐야? 여기 써 있죠. 스테레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써 보면은 스테레오. 자, 어떻게 되는 거지? 시스 그래픽. 자, 이렇게 해서 광조형법입니다. 자, 어떻든 자, 요거 지금 뭐 그 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나왔으면 좀 어려웠는데 쾌속조형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됐고요. FDM에서 얘는 뭐야? 융해 융착 모델링. 융해 융착 모델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걸 자 우리 FDM이라고 하고요. SLS 얘는 뭐야? 선택적 레이저 석열. 자, 얘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이거에 대한 여기도 뭐 레이저 빔도 나고 벌써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20번까지 자 우리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뭡니까? 제가 다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5번. 자, 그다음에 뭐 쭉 해서 9번.
9번도 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또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뭐냐면 또 쭉 해서 보면은 14번 테일러 방정식에 대한 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하나 굳이 더 얘기하자 보면 19번. 자, 이렇게 돼서 자, 두 문제 계산 문제 관련되고 요 정도가 조금 이렇고 나머지들은 자, 우리 무난하게 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가직의 기계 일반은 범위도 뭐 이렇게 뭐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뭐 근데 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으리라고 또 그저 시험장에서의 체감은 또 다른 겁니다. 자, 어떻든 자 우리 국가직 기계 일반 해설 강의 자유 정도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